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 TV의 리얼 팩트 체크. 오늘의 주제, 고백받았을 때 남자의 심리. 사연입니다. 얼마 전 제가 짝남에게 고백을 해버렸습니다. 여자가 남자한테? 네. 좋다.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았을 때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나요? 일단 여자분들이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내가 먼저 좋아한다는 표현이나 호감 표시를 했을 때 남자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? 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평소에 진짜 싫어하던 여자가 아닌 이상 제 생각에는 기분 나빠할 남자는 없다고 합니다. 특히 왜 그러냐면 남자가 평소에 고백받은 경우가 많은 상황이 아니잖아요. 자랑스럽지. 네,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고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긴 하더라도 나 좀 괜찮게 생기긴 했네. 좀 고백만으로 하네 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긴 하더라도 그게 싫거나 부담으로 바로 다가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. 남자가 그렇게 뭔가 딱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러지 않아요? 고백 말고 야 기동아 예나가 너 좋아한대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. 아 고백 말고 약간 직접 고백 말고 간접 고백 받았을 때 똑같은 것 같아요. 네 기분이 좋죠. 그냥 뭐 그래? 오호라 저 친구 누군지 보자구나 이런 느낌. 아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걸 남자가 알았어. 근데 쓱 보니까 약간 호감이야. 오호라 땡큐. 와사라비 아니에요? 와사라비야 콜롬비야 땡큐. 일단 무조건 좋아하죠. 무조건. 네, 맨 처음에는 일단 경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딱 좋다고 바로 해버리기가. 왜냐면 제가 날 좋아하는 게 진짜일지 아닐지 모르잖아. 그럴 수는 있네요. 네, 진짜인지 약간 확인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. 괜히 옆에서 뭐 어그로를 끌고 나서 괜히 옆에서 표정 한번 살피고 쓱쓱 괜히 멋있는 척하면서 한번 눈 마주쳐보고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있죠. 호감이 없는 경우 싫은 건 아닌데 그냥 호감은 없었어. 그러면 일단 관심은 생겨.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남자로서는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은 생길 것 같아. 누구지 저 여자애가 하고 그러면은 딱 봤는데 아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야. 아 일단 싫어하는 애가 맞아.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피해요. 호감 표시하고 괜히 엮일까봐 그게 싫은 거지. 그쵸. 그러면은 피하면 100%네? 네 일부러 피한다. 그러면 100% 차이인 거라고 보면 되네. 그쵸. 호감이 없다고 한 경우 들이대면 좋을까요? 부담스럽지 않게. 제가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뭐 아니면 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빠 뭐 나랑 그 애 둘 낳고 결혼해요 약간 이거 아닌 이상 그렇게 부담을 느끼나? 근데 물론 남자가 아예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무작정 들이내면 부담이라기보단 당황할 것 같아. 그냥 오빠 나 오빠 좋아해 하고 빼빼로 돼 있대 빼빼로 확 갖다 바치고 이러는 것보다는 조금 먼저 친해지는 게 무조건 1순위인 것 같아. 친해지는 게 제일 좋아요. 유성을 유혹할 때는 편하게 다가가는 게.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거 알았을 때 남자의 행동에 대해 상황극을 할 건데 개념남 버전 vs 쓰레기 버전. 상황극 큐! 오빠 응? 할 말 있다 했잖아요. 할 말해. 저 사실은 저 오빠를 좀 좋아하는 거 같아요. 아 그래? 오빠도야. 나 오빠한테 왜 그러세요? 오빠랑 키스부터 하자 일단. 오빠도 너 좋아했어. 아니 오빠 저희 스킨십 할 건 다 하는데 왜 오빠는 아무 말 안 해? 야 너 나 좋아하지? 네. 나도 너 좋아해. 그러면 된 거 아니야? 그럼 왜 그걸 사이를 규정질러? 키스 한번 더 하자.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보험을 들어봐요. 네 스킨십을 하고 내 자존감을 올리는 새끼들. 그런 애들 있죠. 쓰레기들. 네. 할 말이 있다 했잖아요. 잠깐. 얘기해. 저는 오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. 뭐가? 그냥 배려해주는 거. 아 진짜? 고마워. 저 사실 남자로서 오빠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 진짜? 나도 뭔가 너 느낌이 그랬어. 어떻게 할까요? 우리 만나볼래? 스킨십보다는 약간 관계를 딱 규정짓고 싶어하죠. 맞죠, 진짜 맞죠. 진심으로 좋아하면은 그냥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남자가 알게 하는 게 좋아요. 맞아. 네. 혼자 티도 안 내놓고 혼자 포기하면은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 같아요. 좋아하는 오빠한테 혼자 주접사하는 애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그래놓고 자기는 표현했다고 남은 알아듣지도 못한 표현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대놓고 표현해도 남자들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니까 용기 내시고 또 용기 냈을 때 남자가 쓰레기인지 개념남인지 약간 좋은 남자인지는 자기가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팩트입니다.